보디빌딩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이다. 전쟁으로 초토화되고 빈곤한 아프가니스탄. 이곳의 젊은이들은 스포츠를 통해 힘과 명예를 꿈꾼다. 보디빌딩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가난한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빠르게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챔피언이 된다는 것은 가문의 명예이자 명예는 곧 돈과 권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몸 좋은데? 오일 많이 바르지 마. 세게 두드리지 말고. 색이 지워지잖아. 아, 이제 그만 발라도 되겠어요. 충분해요. 애색은 좋은데 이제 두드려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잘 두드려줄수록 색이 멋있게 나온다고. 아, 빤히 쳐다보지 마세요. 민망하잖아요. 저는 아프가니스탄 대표로 미스터 아시아 선발대회에 출전해서 우승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입니다. 형편이 넉넉한 선수들은 대회 경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저처럼 가난한 선수들은 늘 돈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제 형편에 챔피언이 된다는 건 꿈도 꾸기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비켜주세요. 그쪽 뒤로 물러나세요. 그래야지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체중 55kg. 아프가니스탄에서 체중 심사할 땐 덜 나가고요. 겨우 이쪽 규칙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말실은 그만하고 자, 빨리 시작합시다. 자꾸 이러면 밖에 있는 군인들을 부를 겁니다. 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더 제기해 주세요. 나는 대회 운영 요원이지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날 뭘로 보고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적과 싸우며 강해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 언제나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체중 62kg은 다 나오세요. 다음은 하미드 슈르자이. 62kg? 이름은? 하미드 슈르자이입니다. 하미드 슈르자이, 미들급. 다음은 모하메둘라. 체중계에 올라가세요. 어느 체육관 소속이죠? 슈퍼골드 체육관 소속입니다. 모하메둘라는 체육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거기서 운동을 하죠. 관장들은 자기 체육관이 유명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몇몇 유명한 선수들한테는 대회 경비를 지원해주죠. 아미드 덕분에 우리 체육관이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가입비도 인상할 수 있었죠. 전 매일같이 하미드의 식단에 달걀을 15개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디빌더 선수에게 몸 관리하는 것 말고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겨우 400g 초과인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체중 심사는 끝났으니까 나가주세요. 따져봤자 소용없어요. 체급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체육관 선수들을 모두 대회에 출전시키지 않을 겁니다. 우리 소속 선수가 5명이나 된다는 거 아시죠? 아, 진정하세요.
왜 체급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아, 규칙상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체육관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관중들 비난이 심할 거예요. 알아서들 하세요. 아,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아,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자꾸 저를 짜증나게 하면 저 카메라도 부숴버릴 거예요. 아, 제발 마음 좀 가라앉혀요. 그게 본인한테도 좋아요. 분명히 말하는데 전 상당히 유망한 선수라고요. 체급은 인정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공정한 일이에요. 체중이 더 나가는 선수를 어떻게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예? 하지만 대회 출전을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나오면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요. 네, 저 사람 빨리 데리고 나가요. 잠깐 제 말 좀 들어봐요. 이런 엉터리들 같은 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 제 선수복 이거 진짜 미국산인데요. 한번 보세요. 저는 이번에 두 체급이나 올렸어요. 허벅지 근육 좀 보여주세요. 허벅지 근육 제일 멋있다. 가슴, 옆구리, 복부, 허벅지 등 모두 완벽해야 합니다. 일단 근육의 모양이 완벽해야죠. 크기는 그 다음이에요. 진짜 끝내주는데 하미르 선수가 제일 나은 것 같죠. 하지만 근육 모양은 잘 잡혔는데 탄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제 형과 삼촌은 북부전선에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 때문에 군인이 되었지만 삼촌과 형도 한때 국내 보디빌딩 대회에서 우승까지 할 정도로 실력이 대단했죠. 하지만 전쟁이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친척들은 모두 삼촌을 존경했어요. 삼촌의 영향을 받아 보디빌딩을 시작한 친척들도 많았죠. 삼촌은 카불에서 상당히 유명한 선수였으니까요. 삼촌과 형은 저희 집안에서 정말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린 모두 그들을 자랑스러워했죠.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항상 삼촌과 형 얘기를 화제에 올릴 정도로 자랑거리였죠. 단백질하고 근육 보충제, 아미노산은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런 영양제를 구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암거래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죠.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라곤 삶은 달걀하고 닭고기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대가 나와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 선수들 좀 보세요. 12번이 누우루 선수예요. 일단 통과시키죠. 그리고 17번 선수도요. 아, 그럼 하미드하고 누우루 그리고 9번 선수를 통과시킵시다. 다른 심사위원들 의견도 물어봐야죠. 제가 물어볼게요. 네. 사필 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하미드 선수가 제일 낫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3번 선수는 살이 너무 쪘어요. 제 생각에 하미드 선수가 제일 나아요. 하미드를 우승자로 밀어줍시다. 다들 동의하시죠? 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저 1번하고 그 4번 선수는 뒤로 물러나 주세요. 발표하겠습니다. 챔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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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거 봐, 미지쳐야! 아프가니스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은 고대 페르시아 전설에도 등장하고 그리스 조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척 우아한 스포츠입니다. 국민들은 보디빌딩 챔피언을 존경하고 선수들을 지원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가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힘의 상징이니까요. 저는 보디빌딩 챔피언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카불에서 성공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의 절반은 제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신께서 제게 큰 축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비용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직접 체육관을 운영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제 꿈을 이해합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런 꿈은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도전은 해봐야죠. 이제 4주 후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하미드 쉬르자이 선수와 누루 쉬르자이 선수가 보디빌딩 국가대표로 아프가니스탄을 대표해서 바레인에서 열리는 미스터 아시아 선발 대회에 출전합니다. 대회 준비 잘 돼가? 아, 그렇지 뭐. 이처럼 완전히 폐차 수준인데? 에휴, 무슨 소리야. 차 한번 좋구만. 다 됐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뭐 이 정도면 되겠어. 문제 없을 거야. 사원에 들렸다 갈래? 아, 네, 그러죠. 그럼 이참에 사원에 내려서 기도도 하고
예배까지 드리고 가자고. 아버지 혼자 가세요. 저희는 운동하러 가야 돼요. 무슨 소리야. 사원부터 들러야지. 그게 우선이다. 기도 먼저 하고 나서 운동하러 가렴. 사원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요. 운동보다는 기도가 우선이야. 저녁에 가서 기도해도 되잖아. 그건 안 돼. 지금 가서 기도를 하고 운동을 하려거나. 운동을 해. 하지만 저 운동을 먼저 하고. 그럼 20분만 운동하고 다시 올게요. 아,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사원에 가서 기도하는 건 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그건 알지만 지금 같이 가서 기도하자꾸나. 기도 먼저 하고 가서. 하면 어떻게 할 거니? 될 수 있겠어? 너희들 내 말에 토를 달 생각하지 마라. 토를 달 생각하지 마. 자, 가서 기도 드리자. 알겠어요. 경전 좀 암송하다 보면 금방 끝날 거야. 내 아들은 운동이 왜 그렇게 중요하답니까? 우리 애들은 자신이 가진 재능과 돈을 전부 운동하는 데 쏟아부었죠. 운동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겁니다. 아프간 챔피언 타이틀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아시아 대회에서 우승한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이지만 전 우리나라의 보디빌더 대표 선수라는 것에 더 자부심을 느낍니다. 운동선수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쌀밥하고 달걀 흰자, 닭 가슴살, 그리고 사과 정도입니다. 야채도 많이 먹어야죠. 매 식사 때마다 애들 먹일 닭고기를 사야 하는데 힘들어요. 몸 좋은데? 자네는 잘 될 거야. 그 사람한테 한 시간만 내달랬는데 거절하더라고. 뭘 부탁하려고? 별거 아니야. 자네는 부자라서 좋겠어. 이 바닥은 돈이 없으면 힘들잖아. 이거 겨드랑이에 뿌려봐. 냄새가 진짜 좋아. 좋은데? 어때? 좋지? 기분이 좋으니까 근육도 더 커지는 거 같지 않아? 챔피언 우승했을 때 사진이야. 아, 이 사진에 있는 게 하미드야? 무하메둘라 씨.
어제는 계란하고 감자를 먹었어요. 지난 목요일하고 토요일에 시합이 있었는데 그때는 계란만 먹었죠. 하루에 보통 계란을 15개씩 먹는데 그날은 저한테 5개밖에 안 주더라고요. 트레이너한테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더러 흥분하지 말라고 하면서 글쎄 모하메둘라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기분도 무척 나빴죠. 앞으로 경기가 2번이나 더 남았는데 체력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이젠 그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젠 서로 말도 잘 안 해요. 그냥 예의나 차릴 뿐이죠. 달걀 16개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협회 측에서 참가비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출전 등록을 한 체육관은 모두 참가비를 내야 하는데 저희 체육관에서는 선수들에게 참가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6명이 출전하는데 각자 24달러씩을 내야 합니다. 참가비는 관장이 내는 겁니다. 예, 맞아요. 관장이 부자면 문제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모두 선수들의 몫이죠. 아주 심각하다고요. 총 667달러를 납부해야 하는데 26달러에 9달러가 추가로 들어가니까 1인당 70달러네요. 그러면 총 770달러가 들겠네요. 10달러 깎아서 760으로 합시다. 안 됩니다. 770달러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큽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솔직히 자기 체육관을 소유한 선수들이야 괜찮지만 저 같은 선수는 협회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요. 단돈 2달러나 4달러라도 말이죠. 협회에 지원 요청을 하셨는데 협회 측에서 이를 거절해서 많이 실망하셨나요? 물론이죠. 미스터 아시아 선발대회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저는 4달러밖에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대회 출전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고작 4달러라니 이건 말도 안 돼요. 대회 경비는 선수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제가 모두 냅니다. 전부 부담한다고요? 선수들이 그럴 만한 돈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갖고 있나요? 저는 현재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있는 게 전부인 일이라서 수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디빌딩 국가대표팀이 오늘 카불에 모여 미스터 아시아 선발대회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모두 슈퍼골드 체육관에서 후원을 받게 됩니다. 챔피언인 코스로우 선수에서 헤라트 선수에 이르기까지 국가대표 선수들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몸 좋은데 정말 멋진걸? 제 체급 정도 되는 국가대표 선수가 자기 소유의 체육관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헤라트에서 현대식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란이나 파키스탄에 있는 다른 체육관보다 훨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스로우는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먹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선수는 도저히 따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평생 돈을 모아도 그의 1년치 용돈밖에 안 될걸요? 아프가니스탄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죠. 요즘 세상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제 아침에 코스로가 전화했더라고. 그래? 단백질 보조제 수마리 얼마인지 말해주더군. 120알이든 보조제 한 통에 $880래. 항상 돈이 문제지. $880라니 너무 비싸잖아. 국경까지 가서 구해왔다고 하더라고. 조금씩 나눠서 팔겠대. 내일 갖다 주기로 했어. 여기 피스타치오 좋은 걸로 가져왔어. 전부 5킬로야. 이게 5킬로라고? 그래, 5킬로. 그리고 이건 최고급 영양제야. 정제된 탄수화물 보충제거든. 이런 거 필요하지 않아? 어떻게 먹는 건데? 한 번에 두 알씩 복용하면 돼. 한 번에 두 알씩? 그래, 두 알. 그냥 삼켜야 돼. 맛이 고약하거든. 아, 됐어, 그만 먹어. 알았어. 경기 전엔 물 대신 이걸 마셔야 해. 맛은 진짜 별로지만 먹으면 힘이 불끈 나거든. 알약 두 개랑 같이 이걸 삼키면 돼. 우리 팀이 다른 나라 선수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는 거야. 안 그래, 코스로? 아프가니스탄 팀이 막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전 세계가 우리를 보고 흥분하도록 말이지. 부자가 돼서 제 체육관을 하나 갖는 게 제 꿈입니다. 돈을 모으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고로 좋은 체육관을 지을 거예요. 최고급 시설에 규모도 크고 관장은 누루에게 맡길 거예요. 식구들은 항상 저한테 결혼을 하라고 성하죠.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먼저 체육관을 갖고 싶거든요. 자세 좀 잡아봐. 부양할 가족이 생기면 운동에 전념할 수 없잖아요. 다음은 이두박근. 자, 그 다음 이두박근. 삼두박근. 삼두박근. 아주 좋아. 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주 잘하는데? 좋았어. 이쪽에서 폭발음이 났어. 이쪽으로 가보자. Yeah, go across. 거기 서 있지 말고 물러나세요. 예? Okay, yeah. Okay. 오늘 카불 도심에서 차량 폭발이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정황을 조사하고 범인의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도 밖에서는 폭발음이 자주 들립니다. 너무 흔한 일이라서 이젠 그다지 뭐 신경 쓰지 않아요. 집에 전화해서 가족들이 모두 무사한지 물어봤어요. 식구들 모두 무사하다는 말을 듣고 그제서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으면 흔한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일에 신경 써봤자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라크에 비하면 우리는 나은 편이야. 이라크는 훨씬 끔찍하지.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미군을 한방 먹이는 장면이나 보여주지. 아이 참.
아프가니스탄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진 않지. 너 드렸니? 부모들은 항상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를 한단다. 이제 그만 네가 장가를 갔으면 좋겠구나. 이젠 가정을 꾸리고 네 삶을 찾아야지. 운동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니? 네 생각 좀 말해보렴. 운동이 제 삶의 전부란 걸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그래. 하지만 그만하면 목표를 이루지 않았냐. 너한텐 챔피언 타이틀도 있는데 뭘 더 바라? 아직 아니에요. 미스터 아시아 선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대표팀이 저한테 거는 기대도 크고요. 지금이 더 열심히 할 때라고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아버지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제게 운동이 전부예요. 아직은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들 준비됐죠? 자, 하나, 둘, 셋! 날 이길 상관없어. 아니야, 내 팔이 더 굵어. 비행기에서 카불을 내려다보는데 마치 진흙구덩이처럼 보였어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라 신기했죠. 과거 마지막 국가대표팀이 비행기에 오르던 날 형이 전사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어요. 두바이 공항은 정말 멋있었어요. 없는 게 없더라고요. 난생 처음 보는 것들도 많고 정말 신기했죠. 모든 것이 다 번쩍번쩍 빛나 보이더군요. 하지만 제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는데 이곳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게 35달러나 해? 금박을 입힌 초콜릿이래?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봐요. 체급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전 90kg급인데요. 다리 근육 좀 볼까? 다리에 더 진한 색을 발라봐. 물은 적게 마시고. 어깨 근육 좀 잡아봐. 이 정도면 80kg급에서 3위 정도는 하겠는걸? 등 근육 좀 잡아봐. 좋아, 이렇게. 다리 근육도 좀 볼까? 하체 근육이 부실한데 더 단련해야겠어. 사우나에 가서 땀 좀 빼. 물은 마시지 말고. 아,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요? 그러면 입만 죽여. 갈증을 어떻게 참아요? 입에다 물만 죽이라고. 신장 기능까지 망치면 안 되니까.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아, 과일도 안 돼. 닭가슴살도 조금씩만 먹어야 하고 대신 단백질 정제를 30알 정도 먹어도. 저 선수는 65kg급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는데 아주 좋아 보이는군. 그런데 다리가 왜 이렇게 약한 거야?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저희 체육관엔 운동기구가 별로 없거든요. 레그 벤치를 이용해서 한 번에 5번씩 훈련하다가 무게를 늘려서 10번씩 해봐. 그럼 대퇴부의 근육 모양이 잘 잡힐 거야. 우리 팀 선수 한번 보여줄까? 자, 등 좀 보여줘봐. 이런 이도박근 본 적 있어? 아, 아니요. 양쪽 팔을 들어봐. 정말 훌륭하네요. 결승전에 나가기 전까지 필요한 식단을 짜줄게. 도움이 될 거야. 코치님은 전에 스칸디나비아 챔피언이었는데 내년에 세계대회 심판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전에 사진에서 본 것 같아. 네, 그럼 다들 행운을 빌어요. 멋진데? 60, 65kg급 저쪽으로 가세요. 승려 여러분, 제39회 미스터 아시아 보디빌딩 선발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입장하는 선수들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팀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팀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2개국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004년 제39회 미스터아시아 보디빌딩 챔피언 선발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던 선수는 미스터 코리아래. 다들 봤어? 5분 남았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하미드, 너무 많이 문지르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이 정도는 괜찮아. 잘 좀 발라. 바보 같으니라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시비 좀 걸지 말라고. 20번 선수는 아프가니스탄 대표입니다. 진사숙녀 여러분, 선수들의 포즈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 선수복은 안 됩니다.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요. 뭐가 문제죠? 길이가 1인치 반은 넘어야 돼요. 여기 이 끈 좀 보세요. 여기가 너무 짧잖아요. 가서 다른 선수 것으로 바꿔 입으세요. 부적격자로 탈락하고 싶지 않으면요. 지금 심사위원장이 그 문제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빨리 가서 바꿔 입으세요. 어서 가시라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서두르세요. 아, 지금 어쩌란 말이야. 아, 잠시만요. 선수복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데 제 선수복이 너무 짧다고 하네요. 아, 미안해요. 아, 비루먹을. 여기요, 제 선수복이 너무 작다는데 좀 도와주세요. 예? 장가번호 19번 아프가니스탄 대표 하미드 시리자이 선수입니다. 첫 번째 자세부터 취해주세요. 이제 이두박근을 보여주세요. 자, 팔을 내리시고 흉근 차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 경량급 챔피언을 발표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여기서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어떻게 하죠? 공항도 좋은데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지 뭐. 아니, 하지만 공항에서 잘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좀 생겼어요. 항공사에서 탑승자 대기자 명단에 여러분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좌석이 언제 날지는 장담 못한다는데, 그러면 비행기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며칠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몰라요. 저 사람한테 다시 한번 말해봐. 국내 대회 때문에 내일까지 돌아가야 하잖아. 에미레이트 항공에 좌석이 하나 비었는데 탑승구로 가셔서 일단 기다리세요. 일단 여기서 좀 기다려봅시다. 여기 의자들도 있으니까 앉아서 좀 쉬세요. 가방이나 옮겨오죠. 일단 여기다 짐을 둡시다. 그쪽 버튼이 아닌데요. 잘 나왔어요? 한 장은 제가 가져도 될까요? 그러세요. 우리 이러다가 못 돌아가는 거 아니야? 아프가니스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가대표 보디빌딩 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대표팀 선수들은 지금 두바이 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웅들이 이런 수고를 받다니. 아쉽지만 오늘 새로운 챔피언과 함께 국가대표팀도 새롭게 구성될 것 같습니다. 하민드는 어디 있어? 지금 바레인에 있다나 봐. 저 선수 멋진데? 근육도 좋고 포즈도 잘 잡는군.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네요. 결국 국가대표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잖아요. 그걸 위해 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의 시가지가 그리워요. 어떤 나라도 제 조국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두바이는 결코 우리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죠. 우리 대표 선수들은 6일 동안이나 공항 바닥에서 자야했습니다. 공항을 떠날 수도 없어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덮고 자야 했어요. 심지어 일주일 동안 씻지도 못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전 협회 측의 분노를 느낍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당장 협회를 부숴버릴 거예요. 감 항공사는 당장 망해야 합니다. 소송이라도 걸어야 할 판이라고요. 오늘 밤에 극장에서 봬요. 아, 왜요? 결승전이 오늘이잖아요.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멋져요. 훌륭해요. 알라를 위해서. 자, 자세를 취해봐요. 언젠가는 제 꿈이 이루어질 날이 오겠죠. 아프가니스탄이 평화로워질수록 제 미래도 밝아질 겁니다. 우리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아프가니스탄은
발전과 평화를 이룰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 결혼을 해서 새로운 세대를 이어가야겠죠. 아이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겐 최고의 희망이니까요. 그래도 체육관을 여는 꿈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꿈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 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죠. 신의 뜻대로요.